안녕하십니까. 스티브 베포터 아카데미 스티브 쌤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풍경 사진을 찍으러 가시면 보통 이렇게 가로구도로 촬영을 많이 하시죠. 예, 하지만 가로구도도 좋지만 또그 자리에서 세로로 포맷을 바꿔서 세로구도로 촬영을 하실 때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뭐 파노라마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가로구도가 참 좋았지만 또 이것을 포메이션을 바꿔서 세로구도로 찍어야 될때 아주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퀵 로테이팅 플레이트죠. 예, 앞에 보이시는 대로 이 벤노에서 나온 일명 회오리 플레이트를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풍경 사진을 찍으러 나가게 되면 가장 많이 쓰는 구도가 아마 가로 구도일 것입니다. 뭐 영어로는 뭐 랜드스케이프 구도라고도 하고요. 또 세로 구도를 또 영어로는 포트레이트 구도라고 하죠. 인물 사진 찍을 때 세로로 찍을 때가 많으니까 포트레이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랜드스케이프 포맷과 포트레이트 포맷을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로 구도를 찍다가 삼각대에서 세로 구도를 찍을 때 옆으로 이렇게 빙그르 돌죠. 지금 여기 미니 삼각대이지만 잠깐 보여드린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로 사진을 찍다가 세로 구도로 찍어야 될때 기존에는 이렇게 볼 헤드를 풀어서 이렇게 세로 구도가 되는 곳으로 맞춰서 이렇게 기울여서 우리가 볼 헤드를 잠그고 이렇게 촬영을 했었죠. 이랬을 때 우리가 삼각대가 만약에 똑바르게 되어 있지 않다거나 그러면 90도 각도가 채안 떨어질 때도 있고 또 촬영할 때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좀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불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부림으로 인해서 이쪽에 있었던 광축이 이쪽으로 변하게 되면서 광축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전혀 다른 구도의 사진이 됩니다. 그래서 그또 광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눕혔다 하더라도 또 광축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또 틀어야 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뭐 별다른 게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진이라는 것은 그 구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구성도 또 중요한데 이쪽으로 광축이 변했을 때 내가 원래 겨냥했던 구도랑은 살짝 다른 구도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동안에 즐겨 썼던 것이 이제 L 플레이트라는 것을 써가지고 그거를 바로 퀵 플레이트를 뽑아서 다시 얹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촬영을 했었죠. 그렇지만 또 거기에는 또 불편한 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리모트 셔터기를 쓰실 경우에는 L 플레이트를 썼을 때 L 플레이트가 여기에 간섭을 이루기도 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L 플레이트에 이 단자를 꽂았을 때 전용의 L 플레이트를 쓰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간섭이 있을 수가 있고 잘 꼽히지도 않고 그래서 유선 릴리즈를 쓰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그 고민을 이제 풀어줄 수 있는 이제 획기적인 제품이 이제 나왔는데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가로 구도를 요 단자만 탁 풀면 예, 이렇게 돌려서 바로 세로 구도로 촬영할 수 있는 아주 그 획기적인 그런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회오리 플레이트는 이제 벤노에서 제작이 됐고 현재 벤노 코리아에서 수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로 구도를 찍다가 간편하게 레버 하나만 조정을 해서 바로 세로 구도를 찍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불편했던 점을 많이 상쇄시켜 줄
만듦새도 지금 합금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단단하고 탄탄하고 아주 신뢰감이 있게끔 나왔었고, 실제로 제가 이 제품을 받아서 몇번 촬영을 해본 결과 가로 구도에서 정확하게 구도가 맞췄었던 것을 이 상태에서 그대로 포맷만 바꿔서, 즉 세로 포트레이트 포맷으로만 바꿔서 찍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은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실제 필드에 나가서 이 회오리 플레이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좀 보여드릴 거고, 또 오늘은 실내에서 지금 여기 온그 박스를 여러분과 같이 언박싱을 같이 하면서 같이 조립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조립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앞에 있는 벤노의 회오리 플레이트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언박싱도 하고 또 조립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세팅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벤노의 퀵 로테이팅 브라켓이고요. 네,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설명서가 있는데요. 네, 중문하고 영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서 여기서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내용품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기본적인 플레이트, 그 다음에 로테이팅 플레이트가 있고요.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박스를 치우고 비닐을 벗겨보면 아까 보셨던 것 같이 이렇게 로테이팅이 되는 로케이팅 브라켓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닐 포장 안에는 카메라 바디에 연결하고 또 삼각대에 연결하는 퀵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요게 이제 퀵 플레이트인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반 사진가용들이 쓰는 알카 스위스 방식의 도브테일 방식의 플레이트가 있고, 반대편은 조금 더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디오 촬영하시는 분들 그 비디오 플레이트에 적합하게 조금 더 넓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볼트 4개가 전용 볼트 4개가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패키지를 좀 작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포장돼서 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따라서 그림 조립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반 구경에 여기 로테이팅 플레이트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육각 렌치가 자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때도 수납을 했다가 이렇게 빼서 이렇게 이걸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해 놓으시고요. 지금 설치를 해야 될게 이렇게 삼각대에 부착될 요 플레이트는 앞쪽에다가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카메라에 올라갈 부분들을 뒤쪽에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고무 패킹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무 패킹은 돌려서 빼시면 됩니다. 빼고 여기 있는 고정 볼트 4개를 접합을 해야 될 텐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역자 꺾어져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지금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자세하게 보시면 홈이 파져져 있는데요. 그 홈이 파져 있는 곳으로 이렇게 결합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나사 구멍에 나사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제 구멍이 위아래가 있는데요. 이거는 바디의 사이즈에 따라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소니 카메라나 기본적인 미러리스 카메라들은 밑에 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플랫하게 장착하시면 되고, 내 바디가 좀 크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낮춰서 체결하시면 되세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미리 세팅을 해본 결과, 소니 같은 경우는 수치가 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요 구멍에서 위에 쪽에다가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볼트를 하나 끼우고요.
육각렌치를 이용해서 돌려주겠습니다. 두 번째 볼트를 넣어서 돌려주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꽉 조이지 말고 조금 여유롭게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이따가 체결을 한 이후에 위아래를 이렇게 높낮이를 조절하면서 내 카메라 바디의 사이즈에 맞게끔 이걸 조정을 해야 되니까요. 뭐 굳이 꽉 조이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볼트가 도망가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장착을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앞쪽입니다. 앞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진가들은 이쪽 알파 스위스 방식이 좀 얇은 쪽을 밑으로 나가게끔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쪽에 이 밑쪽으로 체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체결을 하신 이후에 뒤집어서 볼트에 있는 대로 볼트가 있는 구멍에다가 볼트를 넣어서 두 개를 넣어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방향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고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거는 꽉 조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조정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처음 조립 단계에서 꽉 조여서 완벽하게 체결을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밑면이 얇은 곳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진가들이 쓰는 삼각대의 그 알카 스위스 방식의 퀵 릴리즈의 폼에 맞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영상을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뒤집어서 좀 넓은 쪽을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예, 그래서 이런 포메이션이 되게 되면 이제 조립은 다 끝난 겁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좀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카메라를 얹어서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대로 기준이 0부터 15까지 눈금이 있는데요. 요거를 위아래를 조절해서 내 카메라 바디와 이 구형에 그래서 그 렌즈가 들어가는 쪽에 광축이 일률적으로 맞게끔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쪽에는 제가 지금 미리 설치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요거를 좀 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해체하실 때는 뭐 일반 여타 브라켓들 해체하시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카메라에서 바로 해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설치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의 둥근 부분이 이쪽으로 내려가고 뒤집어서 이 본체와 카메라를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카메라 바디에 있는 삼각대 나사 쪽에 요거를 맞추시고 여기서 이 구간이 어디가 좋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적당히 가운데 정도에 일단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정도에 설치를 하고 요 돌리는 것만큼은 또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좀 단단하게 체결을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0부터 15까지의 눈금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육안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링 사이에 렌즈가 정중앙에 오는 것이 좋은데 현재는 이 위쪽이 좀 갭이 많고 이쪽 밑이 좀 갭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쪽에 있는 나사를 조금 풀어줘서 높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놓고 이쪽 갭과 이쪽 갭이 정 가운데 올 수 있는 정도까지 그렇게 해서 여기가 높낮이가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됐다면 요거를 정 중앙에 올 수 있게끔 조정을 한 다음에 네, 왼쪽과 오른쪽의 갭, 이쪽의 갭을 잘 설정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이 됐으면 육각렌치를 잠궈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꽤 중요한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도는 것이 회전축으로 이렇게 풀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축으로 돌기 때문에 이 광축이 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로구도 사진을 찍을 때나 돌려서 세로구도 사진을 찍었을 때 광축이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광축이 일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종 관계를 꼭 거치셔야 되는데, 조립을 한 이후에 예, 그 다음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육안으로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예, 광축이 어느 정도 맞았다 하는 높이의 수준에 맞추면 되는데요. 근데 조금 올라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다시 풀어서 조정을 해 볼게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너무 높고 이건 조금 낮고 예, 요 정도. 예, 요 정도. 그래서 요쪽 나사를 꽉 물리지 않고 좌우로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네, 됐습니다.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야외에서는 안 하겠지만 지금 일단 실내에서 미니 삼각대에 올려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일반적인 다른 삼각대 끼우시는 거랑 똑같이 끼우시면 됩니다. 네. 자, 수평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켜고 카메라에 수평계를 작동을 시키십시오. 그래서 수평계가 이 화면에 나오게 되면 이제 수평을 맞출 수 있겠죠. 여러분 카메라에 있는 이 수평계를 상하, 좌우를 수평을 똑바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맞춰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수평 가로 구도로 촬영할 때 이렇게 촬영을 했다 그런다면 이 레버를 돌려서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해결됐네요. 지금은 이제 가로로 돌려도 되고 세로로 돌려도 되고. 그래서 지금 상하 좌우를 보게 되면 지금 90도 돌렸을 때도 수평이 잘 맞고 또 풀어서 가로 구도를 해도 수평이 잘 맞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세팅하실 때 중요한 것은 이 링 부분, 이 전체적으로 이 광축이 예, 위에서 봤을 때도 정확하게 예, 이 주변이 예, 일정하게끔 간격이 거의 비슷하게끔 그렇게 세팅을 하시게 되면 마음 놓고 수평 수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L플레이트를 쓰면서 좀 불편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L플레이트 없이 이렇게 숙여서 세로 구도를 촬영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갖추셔야 될 필수 액세서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L플레이트에서 좀 불편하셨던 분들은 이 헤어리 플레이트로 갖고 오시게 되면 편하게 90도 각도를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해서 즉각적으로 조작을 해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어떤 그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을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고 지금 만들어진 만듦새를 보게 되면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고 굉장히 튼튼하고 웬만하게서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예, 뭐 장노출 촬영할 때도 유용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제품의 장점은 아마 제조사에서도 이 얘기를 카탈로그에서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발견한 바로는 이렇게 옆으로 놓으시게 되면 지금 플레이트를 놓을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에서 이렇게 범위가 벌어지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 끝까지 딱 돌려서 잠그시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역시 파노라마 사진에 적합하게끔 노달 포인트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노달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아이 플레이트를 써서 카메라를 이 뒤쪽으로 밀었었죠. 기존에 우리가 보통 파노라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카메라를 세팅을 이렇게 했었고 파노라마를 돌릴 때 여기에서 이렇게 돌려서 노달 포인트가 맞지가 않아서 파노라마 사진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사진 양을 찍어야만이 이 파노라마를 만들 수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파노라마 찍을 때 이렇게 아이플레이트를 써서 렌즈의 제1주초점에 그 돌아가는 중심축을 맞추기 위해서 노달 포인트를 맞추고 촬영을 했었는데요. 이 제품은 다행히도 이 포메이션 자체가 뒤로 카메라 센서를 뒤로 무르고 이 돌아가는 중심축을 이런 식으로 카메라의 제일 앞부분인 제1주초점에 즉 첫 번째 초점이 맞는 부분에 이 돌아가는 회전축을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노달 포인트를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사진을 즐겨 찍는 제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L 플레이트를 쓰다가 파노라마를 찍을 때에는 또 I 플레이트와 또 노달 포인트를 맞추는 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뒤로 빼서 이 중심 축을 노달 포인트에 맞추고 촬영을 했었었는데, 이제부터는 E 플레이트를 쓰게 되면 굳이 그런 I 플레이트를 쓸 필요가 없이 바로 장착해서 일반적인 촬영을 하다가 그냥 바로 돌려서 파노라마만 촬영하면 될수 있게끔, 그래서 아주 굉장히 파노라마 사진을 찍는 데에는 유용한 장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조사도 이 내용을 아마 모르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지금 나중에 파노라마를 촬영하실 때이 회오리 브라켓을 이용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노달 포인트를 맞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세 조정을 한다 그런다면 돌려서 렌즈마다 길이가 조금씩 다르니까요. 이 앞뒤로 움직임으로 인해서 노달 포인트를 어느 정도 맞춰주고 촬영을 하면 간단하게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볍고 튼튼하다. 카메라에 큰 로딩을 주지는 않으면서도 이 브라켓이 홀딩할 수 있는 능력이 10kg까지니까요. 뭐 애지간한 영상용 장비에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우리 스틸 카메라 사진가들한테는 뭐 충분한 페이로드를 갖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시고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영상 하시는 분들은 세로 구도로 많이 찍죠. 그래서 세로 포맷으로 촬영을 해야 될때 바로바로 전환해서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영상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옆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여기 홀드슈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가 장착될 수 있는 홈이 있고, 또 4분의 1 홈이라든지 작은 홈이 있어서 여기에 내가 뭐 여러 가지 마이크라든지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을 부착할 수 있는 뭐 그런 서비스도 지금 준비되어 있네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조금 부피가 좀 커졌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카메라만 수납을 했던 가방에 본다 그런다면 아마 요거를 이제 카메라 수납을 하실 때 보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벌크해졌죠. 네. 그래서 이 카메라 바디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지금 이만큼 나왔고, 또 여기에도 링 블라켓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부피가 조금 커졌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방에 들어가는 부피가 조금 커진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뭐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가방의 그 구획만 조금 더 넓히셔서 그렇게 좀 여유 있게 하신다 그러면 가방에 집어넣는 것도 크게 뭐 이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기존에 우리가 기존 삼각대에서 이렇게 낮춰서 찍는다거나 아니면 L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찍었는데 거기에 커넥터를 연결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제약이 있었다거나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 것을 이 회오리 플레이트 하나만으로 모든 걸 해결을 할수 있고, 더욱이 파노라마 사진에 그런 노달 포인트까지 자동으로 맞춰주는 플레이트 역할까지 하니까 아주 유용한 L 플레이트를 대체할 만한 차세대 로테이팅 브라켓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수강생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추천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브라켓을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구입할 수 있는 링크는 요 밑에 더보기란에다가 제가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요. 거기를 클릭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할인 가격에 좀 구입하실 수 있으시니까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스티브 에포트 아카데미 스티브 쌤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いい 파노라마를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냥 패닝만 돌리고 그냥 돌리면 되잖아. 끝.